9개월 명진이는 이제 막 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한창 오물오물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빠는 이런 명진이의 입맛 길들이기에 노력 중인데요. 봐라, 명진아. 이거 봐라.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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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서 잠깐! 6개월에서 9개월 아이들은요, 유치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충치 관리에 신경 써줘야 하고요. 모유나 분유는 컵으로 먹는 연습을 해야 이유식을 먹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어? 미소천사 명진이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오! 명진아! 명진아, 아빠 이거 차는데? 아빠 이거 차는데? 아. 명진이의 잠투정을 단번에 알아들은 아빠. 기다려, 아빠 한 번. 옳지! 얼른 명진이를 품에 안고 다독여 봅니다. 아이도 아빠 품이 싫지 않은지 조금 얌전해졌는데요. 초보들은 어렵다는 아이 재우기. 과연 아빠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과 10여 분 만에 고온이 잠든 명진이. 아빠 정말 대단해요. 비결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게 제 전용 아기띠입니다. 이 아기띠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안고서는 자면은 제 심장 박동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훨씬 이렇게 편안해하고 금방 잠들더라고요. 자칭 아기띠 마니아 아빠. 아빠 전용 아기띠가 무려 7개. 각양각색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신생아 때부터 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안아서 재우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체중 따라가지고선 점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기 크기 따라서 바뀌고. 전문가는 아빠의 아기띠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아빠가 잘하고 계신 건가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접촉을 통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하고의 상호성,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촉진해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